오늘 지난 시간에 다 못한 것 마지막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뭐가 변한다? 본질이 변한다. 생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변화, 이 변화가 바로 본질의 변화, 화학적인 변화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 물리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청함을 받은 것이지 그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본질의 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독소와 같은 이 육신적인 삶이 이 소금과 같은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바뀐다고요? 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썩지 않을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바뀐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 살던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굉장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자,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과 답답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언제 죽을지 몰라. 독립운동가들이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젤롯당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 독립운동가들 삭개오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너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야. 너는 로마의 앞잡이야. 너는 죽어야 돼. 아, 그렇게 하면 그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누구를 데리고 다니야 됩니까? 자기 밑에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야 된다고. 자, 그런 삭개오란 말이죠. 마음에 공허함이 있죠.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질시와 냉대를 받는 그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돈은 많은데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에 관한 소문을 듣느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도 받아준다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다더라. 누구죠?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가 바로 세리잖아요. 마태가 세간에 앉았다가 세금을 징수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나 저분을 따르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걸 다 뿌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인물이 바로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런 소문을 아마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누구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보면 내가 변화되겠구나.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와 몰려가지고 와 선지자가 왔다. 야 다윗의 자손이 왔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뽕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 눈하고 삭개오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 여러분 뽕나무에만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뭘 아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나가서 뽕나무를 내려오는데 줄떡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를 땅 쿵 박아도 아픈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좀 리얼하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건 없지만 성경이 없지만 자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아주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오고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 대접했는데 누가 기뻐? 삭개오가 기뻐. 너무너무 기뻐.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기쁨,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 그 기쁨과 평화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확 피어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실제로는 어디 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모시고 나니까 그렇게 그동안에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목적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그리고는 말하죠.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징수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누굴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 남의 것, 훔친 것,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 몇 배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뭐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본질이 안 바뀌면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만약에 네 배로 갚아버리면 자기는 가진 게 있겠어요? 예. 네. 부당하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 해가 부자 됐는데 그럼 없다고 자기는 거지가 되어도 이제 이거 안 해도 그죠? 나는 누구로 인해 살겠다? 예. 네.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해버리는 건 그게 본질의 변화예요. 삭개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 삭개오도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사야도 바로 그런 모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죠?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 하늘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있는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차있고 서랍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서로 날면서 창화를 하는데 창화라는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부르면 이쪽에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어떤 찬양의 형태가 바로 창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거룩하다 그리고 저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누가 봐요?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는 순간 이사야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서랍 하나가 날아가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부직개로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으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자, 그 서랍의 말을 듣고 이사야는 완전히 녹아지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가지고 갈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저 추구하는 영혼, 죄에 빠져있는 영혼,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 우상숭배에 빠져서 허덕이는 영혼,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이사야 너 발가벗어라. 예? 발가벗으라니까. 왜요? 발가벗으라면 발가벗지 웬 말이 말어. 발가벗고 돌아댕기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보고 뭐라 그러게, 니 미쳤다. 저 선지자라고 하더니만 미쳤다, 돌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 나보고 미쳤다고 했지? 돌았다고 했지? 보라, 날이 이르면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를 이렇게 잡아다가 발가벗게 가지고 저 포로로 끌고 간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이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확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보고 뭐하라? 발가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렇게 말씀도 안 하겠지만 발가벗으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이사야는 그걸 합니다. 왜 하죠? 영광을 받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바뀌어. 사모하라고. 갈급해하라고. 주님과 그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사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한번 만나지 못해서 그래.
제대로 주님 만나면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고 그렇게 마음에 기쁘고 평안하고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냐?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냐고 하는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독소와 같은 육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본질이 바뀌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소금과 같은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본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된 만큼 그만큼 뭘 본다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누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만큼 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변화된 만큼 영광을 또 보게 되니까 이 눈덩이 굴리듯이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뭘 보매? 수건 벗은 얼굴 율법을 벗고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눈덩이 굴린다 이 말이지. 본 만큼 변화된다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빛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빛과 어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과 어둠의 관계. 말씀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빛, 빛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빛은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자, 빛은 뭐 한다고요? 드러낸다. 어둠을 몰아낸과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밤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 밤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저 시골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요. 신방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밤에 이제 차가 안 돼 들어와요. 차가 안 돼 들어가서 그 깜깜한데 그 차 불빛이 내 눈에 확 비쳐버린 거예요. 차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 등신같이 차 불빛이 눈에 한번 비쳐버리니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아주 깜깜한 거예요. 시력 같은 밤이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바보같이 그래도 간다고 가다가 논꾸디 빠져가지고 바라고 다 버렸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냄과 동시에 드러내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다고. 여러분 밝은 곳에 가면 갈수록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어두운 데 가면요 안 보이죠 그죠? 그치? 요한복음 3장 2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어둠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둠은 예, 빛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은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 선한 사람을 공격하죠, 그죠? 그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 보고 공격을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쳐서 자기의 잘못함을 그 소리로 해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목소리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실속 없어요. 그죠? 실속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안 내. 그죠? 왜 그럴까요? 감추려고 하는. 자기의 악함을 뭐 한다고요? 감추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악한 걸 드러낸다는 말이죠.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예? 빛이 비추면 딱 표현한다고 그죠? 예. 하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 다 감추는 걸 몰라요. 그죠?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어두우니까. 그리고 이 어둠이 있는 사람은 빛을 미워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자기의 불의를 감추려고 하니까 예? 기도한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이고 전도 안 하는 자기 불의를 감추려고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 보고 공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자기는 일 처리를 잘 했는데 그런 사람은 입도 안 떼요.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된 사람이 잘하는 사람 보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왜? 자기 실수를 뭐하기 위해서? 감추려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그럼 내가 어디 있다? 예,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너 왜 그래? 너 이거 잘못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은 뭡니까 자기가? 아, 그쵸.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고 왜 이래 다다다다다다 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운데 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다. 알아들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십시오. 자, 자기를 돌아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럼 빛과 어둠 관계를 좀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고 이쪽이 어둠이라고 한번 보십시다. 빛이 예수님이라면 어둠은 누구겠습니까? 그쵸.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거짓이겠죠. 빛이 은혜라면 어둠은 심판이겠죠. 빛이 의라면 어둠은 죄겠죠. 빛이 영생이라면 어둠은 사망이겠죠. 빛이 천국이라면 어둠은 빛이 자유라면 어둠은 묶임이겠죠. 그죠? 빛이 기쁨이라면 어둠은 슬픔이겠죠. 빛이 사랑이라면 어둠은 미움이겠죠. 빛이 안식이라면 어둠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자, 마귀는 거짓, 심판, 죄, 사망, 지옥, 묶이고 슬픔, 미움, 고통 이런 것들만 있고 빛은 예수님이고 진리고 은혜고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예, 빛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는데 뭘 듣고 가요? 복음을 듣고 가잖아요. 복음을 듣고 누구를 만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갖고 나서 완전히 빛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어두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빛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어두울 것이고 이쪽 가면 가면 갈수록 더 밝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점점 어디 가운데로 나아간다?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세 번을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도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 만나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나 그래도 사도야. 사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더 빛 가운데 좀 더 가서 인생을 좀 더 살아봤어. 더 빛 가운데 딱 가보니까 나 사도 아니야. 나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자기를 처음에 사도라 그랬다가 이번에 뭐라고요? 성도라 그랬어요. 어, 이상하다. 빛 가운데 갔으면은 사도 중 사도의 할아버지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가 아니고 성도인데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그럽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을 좀 더 살아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란 말이죠. 인생을 좀 더 많이 사역을 했어. 그리고는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갔더니 아, 나 성도가 아니고 성도보다도 못하다. 성도 중 한 사람인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갔죠. 그죠? 인생 말년에 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 죄인의 괴수다 이랬어요. 어, 이상하다.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합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네. 그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서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이 말이지. 이제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이제 목회를 잘하라고 목회적 지침을 준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거든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인생 말년인 거예요. 인생 말년이 되니까 자기는 나 사도인 줄 알았더니 나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 알았더니 성도도 아니고 이제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점점점점 사도 바울은 어디 가까이 갔다? 빛 가운데 갔다 이 말이에요. 빛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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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니까 뭐만 보이더라? 그렇죠. 내 허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다른 사람의 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어리석음이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걸 봐야 돼.
이걸 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간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동차를 타고 한번 운행을 해보십시오. 내 자동차 안에는 어두워야 되고 자동차 밖은 빛이 비치면 잘 보여요. 그죠? 그죠? 빛이 있는 그곳이 잘 보여요. 그죠? 그래, 밝은 쪽에서 어둠을 향해 이렇게 봐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밝은 쪽을 보면 잘 보이죠? 예. 그럼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 쪽에 있는 걸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을 볼 때 남의 허물이 보이면 너 요 뭐 묻었대 너 이것도 이러네 그게 보이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게 잘 보이지 그냥 예, 뭐 묻으니까 다 본다고.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는지 몰라. 그걸 보고 뭐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럼 나는 어디 있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일까? 자기 허물이 보일까? 그렇죠. 남 허물 안 보여. 난 내 거 보인다. 내 연약함 보인다 이 말이죠. 내 부족함 보인단 말이죠. 내 잘못된 거 보인다 이 말이죠. 왜? 빛 가운데 비춰보니까 거울 갖고 쫙 비춰보니까 요 뭐 묻었는지 다 보인다고. 제가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가까이 오면 보여. 여기 하얀 점이 하나 여기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가까이 오면 보인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 연약함이 보인다고. 그럼 내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연약한 이 부분들이 탕감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다. 말씀에 누가복음 7장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여인이 이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팔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건. 그때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가 선지자라면, 과연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걸 허락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빚을 놔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이 주인이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둘 중에 누가 더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많이 판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판단에 옳도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갖다가 내 발에 붓고 내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셨으되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자가요? 예. 누가복음 7장 47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많이 탕감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많이 탕감 받아야지만이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많이 탕감 받으려면 내가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가면 내가 죄인의 귀신 줄 알게 되니까 그 죄가 탕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교수니까 이 교수의 죄가 탕감받았으니까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라고. 누구한테 나아가라고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죄인의 교수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나 사도라 했다가 좀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성도로 했다가 나 성도도 아니야. 나 죄인의 계수다. 그 말은 죄인의 계수만큼 내가 더 많이 탕감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탕감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더 많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오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악이 보이고, 내가 죄인의 교수인 줄 알게 되고, 죄인의 교수를 알게 된 만큼, 그만큼 내가 탕감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많이 탕감 받은 자. 그래서 내가 더큰 죄인입니다. 내가 더 악한 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많은 죄도 주님이 탕감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장자가 딱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받아버린 거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갖다가 너무너무 크게 받아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만큼 큰 죄를 저질렀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렸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만 보고,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집 밖에 탕자가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죠.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 살다가 결국 궁핍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우면서 머슴으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탕자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집안의 당자는 누구였습니까? 예?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당자. 잘났다고. 나 열심히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고 명을 어김없이 행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 동생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오해한다. 아버지의 것이 누구 건지 모르더라. 자기의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집 밖에 탕자든 집 안에 탕자든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들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탕자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디 아래 살더라고요? 율법 아래 살고 저주 아래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율법의 짐을 지고 묵은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죠. 은혜에서 떨어진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더란 말이에요. 누가요? 탕자는. 탕자는 그렇더라고. 집 안에 탕자든 집 밖에 탕자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율법 아래 떨어져서 비참하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자 그런 내가 뭘 발견한다고요?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나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죽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산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중요합니다.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면 산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 오면 삽니다. 우리 새삼께 와서 복음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아멘.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죠? 회개는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얼마만큼? 갖는 것만큼 돌아와야 돼요. 먼 날에 갔으니까 그 멀리서 돌아오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더라? 제일 좋은 옷을 넣어다가 입히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뭐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더라. 예, 예수 이름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뭐 하더라고요? 잔치하다 천국의 기쁨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죠. 그죠? 예,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음악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세술이 있고 그죠? 성령의 의한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교제 뭐가 있다?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무슨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교회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아가니까 뭐만 보이더라? 내 허물만 보이더라. 내 죄만 보이더라. 내가 죄인의 계속 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만큼 많이 탕감받은 나는 많이 주님을 사랑하더라.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 그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